지난 5일에서 7일까지 황금 연휴 기간에 유통기업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공개한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전문점의 매출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은 연휴 기간에 매출 3,7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백화점은 의류 잡화 등에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선물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형마트 매출은 3,431억 원으로 작년과 전주 대비 각각 39%와 35% 증가했습니다. 한편 가전 전문점은 휴일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전년과 전주 대비 25%와 41% 증가한 492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이들 유통업체의 연휴 기간 총 매출은 7,658억 원으로 전년 기간 대비 48% 늘어났습니다. 6일 임시공휴일 매출도 전년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6일 하루 매출액은 백화점 1,231억 원, 대형마트 110억 원, 가전전문점 14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공휴일 매출이 증가한 것은 유통업계가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연계해 각종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